안녕하세요. 배우리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30, 40, 50 혹은 60 그 이상 되는 어프로치에 대한 거리감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에 따라 거리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치기 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너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요. 꼭 있으셔야 되는 기준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9시 높이 정도, 이게 제 첫 번째 기준점인 9시인데요. 이 높이를 들어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60m 정도가 간다고 가정을 하면요. 60m가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백스윙 크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9시를 치면 60m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가 60m 남으셨을 때 빈스윙을 하실 때 아, 이 정도 들어서 치면 한 60 정도 가겠구나, 아, 이 정도 들어서 치면 60 정도 가겠구나 하는 빈스윙 연습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막상 샷을 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 거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 크기를 들기 위해 애를 쓰시다가는 리듬감과 터치를 다 모두 잃어버리셔서 오히려 같은 크기의 스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연습 방법은 그 거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 우리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프로치 거리감을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30m, 35m, 40m, 45m, 50m, 55m 이렇게 5m 단위로, 좀 심한 분들은 한 3m 단위로 끊어서 거리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9시를 기준점으로 기준을 잡고 그 뒤로 백스윙을 하게 될 텐데 3m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정말 미세한 차이로 백스윙을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프로들도 거리감을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3m, 2m 거리별로 다 스윙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시를 기준으로 60m 정도를 치게 되는데요. 62m가 남았다. 그럼 백스윙을 2m 정도 더 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 더 팔로우스루를 정말 조금 더 길게 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치면 한 2-3m 정도는 거리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약간의 좀 치는 약간 좀 강하게 친다거나 혹은 팔로우를 조금 더 길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지 오로지 백스윙 크기만으로 거리를 뭐 50m, 55m, 60m, 65m 이렇게 다양한 거리감을 가지시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딱 3개의 스윙 크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9시 네, 왼팔이 지면과 평행되는 이 높이를 잘 모르시겠으면 거울 보고 들어보시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명치 높이쯤, 가슴 높이쯤 있는 위치를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가슴 높이쯤에 있는 위치를 9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위치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처음 보셨던 9시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어깨 높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엔 저는 기준점을 귀로 잡는데요. 어깨나 귀 정도 높이, 뭐 얼굴 옆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여드렸던 첫 번째 9시보다 조금 더 든 정도. 네, 그래서 얼굴 높이 정도 가셨을 때를 두 번째 기준, 10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위치의 풀스윙이 11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9시, 10시, 11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백스윙 크기의 기준점만 있으시면요. 클럽을 달리해서 아주 정밀한 거리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준비한 웨치는 제가 사용하는 60도 웨치인데요. 제가 이걸로 9시 정도의 기준을 쳤을 때는 60m 정도의 거리감을 보고 치게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두 개가 아주 완전히 동일한 지점에 나갔고요. 정확히 62.5m씩 나갔네요.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탑볼이 맞으면서 캐리가 짧아서 거리가 좀 덜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59.2m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 기준에서의 9시는 60m 정도 거리를 남았을 때 9시를 기준으로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10시 크기를 그럼 들었을 때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백스윙 크기를 세 가지로 나눈 데 있어서는 제가 9시를 들어서 65m가 가게 되면 10시를 들면 75m, 11시를 들면 90m 정도 가게 됩니다. 즉 9시에서 10시, 1시간 차이가 날 때마다 웨지 거리가 10에서 15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웨지 거리가 9시에서 10시 갈 때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치만 이걸 같은 기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여성분이거나 혹은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지 거리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9시에서 10시를 가실 때 거리 기준을 쳐보시면서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10m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9시가 아니라 10시 정도 10시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알 정도 다시 쳐볼 건데요. 지금 제가 4알을 쳤는데 일부러 자르지 않고 보여드렸습니다. 편집을 하면 약간 조작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친 게 처음 친 공이 78.5m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멀리 갔고요. 두 번째 친 공이 74m, 세 번째 친 공이 73.5m, 마지막 친 공이 75m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감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면 당연히 좀 잘 맞고 잘 맞지 않고에 의해서 뭐 1-2m 차이가 나실 수는 있지만 전혀 기준점 없이 그냥 들어서 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편안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골퍼라면 누구나 꼭 있어야 하는 기준점인데요. 이 거리뿐만 아니라 그린 주변에서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준점이 있다고 해서 그 거리가 나왔을 때 그 기준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위험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연습장에서 기준을 만드실 때는 당연히 열심히 계속 같은 크기를 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코스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실 때만큼은 빈스윙 때만 그 기준으로 잡아보시고 치실 때는 조금 편안하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굳이 그걸 애써서 맞추지 않으시더라도 거리감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9시를 들어서 60m 간다는 걸 알고 플레이를 할 때 60m 거리가 남았는데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시나 11시를 들어서 치시기는 어렵습니다. 골프 스윙도 저희가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요 굳이 거기에 애쓰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그 기준점을 찾아서 저희 몸이 시켜서 정확히 그 크기에 맞춰서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강하고 부담감만 많이 생기실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빈스윙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플레이하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